세빈이 DA 20 했었고요. DA 20에서 어떤 거 배웠습니까? 특정 건물 별 디사이드를 붙여서 말하기. 오케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뭐 옆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습니다. 어떤 장소?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더 레스토랑트의 뜻은 그 식당. 그 식당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It.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Where의 뜻은 어디? 어디고요. 그다음에 is의 뜻은 be 동사니까 이다 아니면 있다인데 여기서는 어디에라는 말하고 어울렸으니까 어디에 있다예요? 어디에 이다예요? 어디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t 이거는 is. Is it? is it 하니까 it is가 그것은 이다 아니면 그것은 있다라는 뜻일 수 있는데 물어야 되니까 is it 해서 어디에 그게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었네요. 오케이. It'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It's beside the zoo. Okay,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s는 뭐 대신 왔어? The restaurant. 그렇죠. The restaurant의 뜻이 뭐니까? 그 식당. 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이란 뜻의 is로 바꿔 쓸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beside의 뜻은 뭐뭐 옆에. 뭐뭐 옆에였고요. 뭐뭐 밑에는 뭐였어요? Under. 뭐뭐 위에? 뭐뭐 안에? In. in 뭐뭐 뒤에 Behind. behind 이런 거 배웠죠? 에. 거기에 beside도 배웠어요. beside the zoo의 뜻은 옆그 옆에 그동 동물원이야? 아니 옆그옆아, 그그옆 동물은 동물원이야? 옆에 beside the zoo의 뜻은? 그 동물은 옆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질문이 뭐라고요? 언제 어디 어떻게 누구의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니까 영어로 어디가 뭐였어요? Where?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It. it는 it is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고 그 다음에 it is를 Is it? 그래서 그거 어딨니? Where is Where is it? it? 했더니 대답은 is it을 다시 in is로 바꾸고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 동물원 옆에 where beside the zoo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Where is the Where restaurant?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대답이 It's beside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It's beside the bank. Where is the Where restaurant? is the restaurant? Where is the restaurant?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It's beside the school. 오케이. 그다음에 식당 어디 있냐가 묻는 게 뭐였더라? Where is it? Where is the restaurant? 그거 어디 있냐? Where is it? 식당 어디 있냐? Where is the restaurant? 그러면 그것은 서점 옆에 있다 하고 싶으면 It's beside the bookstore. 오케이. 그게 슈퍼마켓 뒤에 있다 하고 싶으면 It's behind the supermarket. It's behind the supermarket. 오케이. 쓰기 시험도 말하기처럼 잘해주세요. 잘했습니다 이번엔. 지난 시간에 좀 못했죠?